함대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향후 5년간 양국 간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포괄 근저당이 한정 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현재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2007년 말에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급락을 비롯한 대형주의 약세로 코스피는 1820대로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융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820포인트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업종의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는데요. 지난 미국 증시가 전일 증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및 유럽 위기 해결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낸 것과 반대로 국내 증시는 소폭 약세로 장을 시작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 확대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매도 가담에 장중 지수는 단숨에 1810포인트대까지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4,983억 원을 순매도 하였으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5,496억 원, 1,392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매물이 대거 출회된 전기전자 업종이 3.75% 급락 마감하였고요. 건설, 유통, 제조, 증권 업종도 1%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의료, 정밀, 종이, 목재, 화학, 의약품 업종 등은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LG와 한국전력 세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의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불안 심리의 영향으로 장 막판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98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22억 원, 78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내었는데요. 비금속, 기계장비, 방송서비스 정보기기, 반도체, IT 부품, 제약, 건설, 운송 업종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통신장비,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은 1%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서울 반도체 다음 SM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며 CJ, E&M, 젠벡스, 셀트리온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EU 정상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주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4개국 정상들이 유로존 GDP 1% 수준인 1,300억 유로 규모로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이를 EU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28일에서 29일 EU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의 재협상 및 스페인 은행권의 구제금융에 대한 세부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장협약, 금융동맹, 단기 유로채권, 채무상환기금 등 중장기 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 및 기대감을 심어줄 이벤트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예, 결국 여러 정책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에 하다는 정책 공조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다소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단도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추세적으로 열려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 시장의 변동이 커진 이유 역시 펀더멘털 우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모멘텀 약화가 지속되고 있고 유로존 경기 악화가 독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이후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 공조 이후의 펀더멘털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시장은 제한된 범위의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다소 커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들은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으로 따져 2,000원 남짓의 돈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중간 착취를 없앨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표준 운임제 도입과 운송률 한실화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파업에 대비해 특별 통관 지원책을 파업 종료까지 실행키로 하는 등 각 부처마다 대응책을 수립하고 추이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현지 언론 LTM4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향후 5년간 양국 간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FTA가 타결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투자가 증대되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콜롬비아로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포괄근저당이 한전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의 모든 채무 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앞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업은 대출, 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2007년 말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 위기까지 터지는 악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은 47조 9천억 달러로 2007년 말보다 무려 12조 8천억 달러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133억 달러, 한화 15조 3,854억 원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이 작년 말과 비교해 11.2% 감소한 반면 아메리카는 4.4%, 아시아는 3% 각각 증가했습니다. 19대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로 재판 기능에 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집트 새 대통령에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됐습니다. 무르시는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퇴진한 무바라크의 뒤를 이어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르시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1.73%를 득표해 48.27%를 기록한 아흐메드 샤피크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의회와 헌법 없이 치러진 데다 이집트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부가 무르시 당선자를 지원한 무슬림 형제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권력 이양이 평화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2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전쟁으로 남은 상처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사회부의 박윤성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6.25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12만 원에 불과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현재 6.25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참전 명예수당으로 1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3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지원을 받는 이들은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다 큰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용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못해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대가치고는 너무 야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만 28만 명이 넘습니다. 지원 금액도 1,41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합니다. 캐나다는 정부 예산의 2%를, 호주는 3%를 각각 보훈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관에 이처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보훈기관이 모두 장관급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4조 4,260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76%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4.4%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 보훈급여금 인상률은 4%에 그쳤습니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급여금을 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입니다. 예,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려면 국가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질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90만 명에 달하는 국가 유공자를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예산 배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공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유공자가 돼서는 안 될 이들을 선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일파나 간첩 활동에 관여했던 이들이 유공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훈 대상자는 90만 5,28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다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군경, 4.19 혁명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나뉘며 각 해당 항목별 지원체계도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기록을 대조하는 등 묻혀있는 국가 유공 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유공자로 지정된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참전 유공자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경력이 오히려 인생의 발목을 잡은 느낌이 든다고 밝히며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냐고 토로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 보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전통시장관을 오픈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과 생활용품 및 의류 등을 품목별, 지역별, 전통시장별로 분류해 쉽게 검색해 살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입금 등으로 할 수 있고 8월부터는 온누리 전자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국 2,700여 개 SK텔레콤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처 T월드샵에서 갤럭시 S3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G 모델은 국내 통신사 중 SK텔레콤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LTE 모델은 다음 달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에서 은행과 카드 등 분야별 전문가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경제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노년층, 소외계층 등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기아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록여행 사업은 매달 경제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여행을 가기 어려운 50여 가족을 선정해 여행 차량과 경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아차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들이 장착된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제공하고 전문 운전기사도 지원하며 별도의 여행 경비도 지급합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